네, 조금 전 JB타임스에서도 안산 선수 이야기하면서 양궁 대표팀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잠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벌써 금메달 3개를 획득을 했죠. 오늘은 안산 선수와 강채영 선수가 여성 개인전 16강전에 나서는데요. 2분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개인전 동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따면서 국민 스타로 발돋움했던 분이죠. 김보배 선수, 지금은 KBS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해설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선수로 뛸 때하고 해설을 하실 때 어떤 게더 떨리세요? 둘다 사실은 떨립니다. 그렇지만, 네, 선수일 때가 더 가장 많이 떨려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지금 세계가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한데요. 네. 대한민국 양궁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선수들이 굉장히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정한 그 국가대표 선발전 그런 시스템 때문에 잘하는 선수들을 또 그만큼 선발을 해서 출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 높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그 양궁 지도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세계로 진출해서 다른 나라 선수를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법이나 훈련법은 또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많이 비슷해졌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한민국만의 뭔가의 독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성과를 내는 거 아닐까요? 항상 그 종전에 있었던 올림픽이 끝나면 다음 올림픽을 바로 저희는 준비를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 올림픽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대체 훈련을 많이 또 도입도 하고요. 그래요? 또 관중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좌우가 될것 같다. 그러면은 관중에 대한 이런 소음 저감 훈련 많이 하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선수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그이 선수들의 심박수가 공개된 일도 있었는데, 김우진 네. 선수의 심박수가 일반 성인 남성이 움직임 없이 휴식할 때의 심박수랑 비슷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제가 김우진 선수를 같이 선수 생활하면서 겪어봤지만, 김우진 선수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수들 한국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런 심박수 수치에 대한 대비 훈련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심박수 변화를 그 AI가 인식을 하고 그 누적된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그 심리 훈련을 통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선수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네.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네, 그렇기도 하죠. 근데 아마 김우진 선수는 이제 경험이 워낙 많은 선수다 보니까 뭐 64강, 32강은 조금 약간의 쉬운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평정심이 어느 정도 유지됐을 거라고 저는 또 예상을 했고요. 그렇지만 16강, 이제 8강 올라가면서 이제 더 강적을 만날수록 아마 또, 32강 때, 64강 때와는 다른 모습을 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또 정반대라는 표현은 성립이 안될것 같고, 아무튼 김재덕 선수 있잖아요. 파이팅 아, 파이팅 예. 외치는 네. 우리 김보배 선수도 이런 선수 처음 본다고 하셨던데 어떻게 네. 지켜보셨어요? 사실 그 지도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수들한테 많은 요구를 해요. 그렇게 이렇게 파이팅을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항상 선수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지만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좀 많이 부끄러워서 좀 피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김재덕 선수는 또 너무 어린 선수고 테이가 또 워낙에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캐릭터로 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요. 아주 그 신선했고, 사실은 저도 양궁 경기 참 많이 봤습니다만 흔히 볼수 있는 네. 장면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또 자신이 금메달 따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좀 묻어나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여성 개인전 16강전이 치르는데, 우리 그 올림픽 선배로서 선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 경험을 비춰봐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면요. 예. 조급해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꼭 언젠가는 정상에 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안산 선수의 뭐그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뭐 공격한다는 뉴스 보셨죠? 아, 예,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꼭 혹시 그 어떻게 보셨는지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리우올림픽 때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안산 선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들이고 네. 평상시 때는 다르게 지금 5년이란 시간을 흘린 땀으로 올림픽을 준비했을 이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한테는 좀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응원과 그런 격려 그리고 박수를 좀 보내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안산 선수가 네. 좀그 신경 쓰거나 흔들리지, 뭐 흔들리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진 않겠죠. 네. 어제는 좀 표정이 많이 안 좋아서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잘 이겨낼 거라 저는 믿어요. 네. 그러게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보배 전 양궁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했습니다.